태풍 끝에 지금 바람이 엄청 부네요. 날아갈 수도 있어. 뭐가? 그게 60%라고 확률이? 강우 확률 60%라고. 60%고 지금 비가 오는데 뭐 비바람이. 날아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당진 단독 부태가 왔습니다. 기다려봐. 돌아가보세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밸브 두 개 잠갔어요. 온수 쪽하고 보일러 쪽 오청수. 네, 지금 어때요? 똑같다고요? 바깥에서 또 이거 하나지요? 이거 하나 있고요. 저 안에 또 하나 있어요. 아, 안에 또 있어요? 네. 여기서 겨울에 터졌었거든요. 여긴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또? 안에. 변기 차단시켰습니다. 변기 조절자요. 네, 지금요. 샤워기. 옛날에 세면기 있던 자리인데. 네. 변기 오른쪽, 세면기 쪽인데, 마우스가 있는 부분에서 지금 감지가 됩니다. 저쪽은 샤워기.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럼 이사가요? 티차인데? 물가에 한 달 20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사야지? 양쪽으로 더 깨가지고 이쪽으로 간거지? 얼마나 거 잡아서 찾아서 오늘 이쪽 가고 이쪽 가가지고 아이고 부속을 엑셀 키 다 빼냈어요. 사가서 다 사갔어. 아이고 이쪽에 소켓 쓰고 또 T자 써가지고 연결하겠습니다. 아, T자 바꾸고 저쪽은 소켓으로 썼습니다. 에이스베이 같은 힘들군. 파일 두 장. 옛날 거라 옛날 거라 지금 색깔도 없고 사이즈도 없어요. 여기 두 장 새로 붙였어요. 비슷한 타일이 없네요. 아휴 진짜 됐어요. 저기 오늘 저기는 물 뿌리지 말고. 비가 그쳤나? 아 조금씩 오는구나. 찾지요. 정확히 찾지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100% 찾으신다더니 잘 찾으시네요. 아, 그런 멘트 참 좋습니다. 네. 아, 됐고, 이제. 빨개주세요. 잠깐만, 저거 참 사진을 안 찍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보람찬. 위를 2시 13분밖에 안 됐나? 안 되겠다. 보람차 아니고 한 군데 더 가야 됩니다. 아우 더워라.
이제 태안 근흥으로 이동합니다. 태안 근흥 단독주택 잘 돼야 될 텐데 비가 오락가락하네. 없네? 어디 나갔네? 두 개 더.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네,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머, 비가 와서 길이 안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수도! 계량기. 네. 조금씩 돌고 있구만요. 미세하게. 탐지기 갖고 왔어? 응. 저도 봤어요, 탐지기. 지하수하고 겸용으로 쓰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지하수를 썼는데, 배관이 양쪽으로 밑에가 두 개가 있네. 하나는 집 쪽으로 갔고, 하나는 저쪽으로 갔는데, 밭에 쪽으로. 밭에 쪽으로. 하나는 집 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수 차단했고.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어디서? 아, 이쪽에서 올라왔다고? 네. 그러면 저쪽 하나가 여기 보일러실로 들어왔나 보다. 하나는 집 쪽으로 가고. 그지? 이 집은 지금 전혀 감 잡히는 데가 없네요. 예열을 사용해서 일단 집 내부 쪽부터 확인하고, 집 내부 쪽에서 안 나오면 가스 탐지기 이용해서 외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집시 얼마입니까? 뭐라고요? 예, 피로 5 주세요. 지금 가스가 다 빠졌습니다. 여기 부동전. 부동전 교체 중입니다. 마스크 쓰고 일하려니까 엄청 힘들어. 아이고, 일 안 난 사람도 그놈 쓰고 어디 조금 갔다 오면 지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노가대 이런 애들이 제일 안타깝다니까. 마스크 때문에. 자, 지금 5.1 정도 맞췄어요. 5분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갈게요. 예. 잘 돼서 좋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감사하죠. 건강하시오.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건강하셔야 지들 이런 거 보장.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자, 갑시다. 고마워. 자, 근흥면 두 야리 잘 마무리하고 지금 예, 사무실로 복귀합니다.